부사님, 사안님, 용사님까지 다 출동해줬죠? 네. 제가 너무 한심해서. 파일명을 저장을 하신 다음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숲이라는 인테리어 컨설팅 브랜드에서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려고 해요. 제 자취방은 이렇게 빌트인 가구가 들어있는 방이기 때문에 뭔가 좀 소품 위주의 홈스타일링을 한번 부탁드려볼 거예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그 사진들을 토대로 이제 디자이너분들이 렌더링을 해서 컨설팅을 해주시는 그런 언택트 방식이에요. 해지는데 바지도 길어지고 알고 보니까 고은 작가가 멋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냥 동네 친구가 야상을 입었는데. 재인 관계로 기준입니다. 자, 방금 정미래는 성숙한 거, 신경증적인 거, 미성숙한 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편의상. 자, 전문적으로는 정식 특징을 그냥 무의식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해서 영원히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 신청했었던 시숙 컨설팅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컨설팅은 이렇게 카톡으로 이루어졌어요. 먼저 제가 선택했던 이 화이트 베이지 톤을 위주로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보여주는 이런 무드보드를 구성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완성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신청할 때 뭔가 좀 포근한 방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러그나 오브제 커튼 같은 거를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작성을 했었는데 제가 원했던 거를 다 반영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디자이너님이 제 유튜브를 살짝 보시고 제가 하늘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런 하늘 포스터도 배치를 해주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뭔가 좀 컨설팅이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기존의 공간을 좀 전문가의 식견으로 다르게 꾸며본 게 되게 재밌어요. 이런 새로운 아이템들을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어서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